이재진의 백문백답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 자, 1번. 백문백답을 시작합니다. 지금 기분은, 신나서, 뚜루뚜루, 뚜. 이름을 말하세요. 이재진. 혈액형은 O, 형, 히. 별자리는 개자리. 신체 사이즈는 170. 나의 성격은, 와, 성격 적기 진짜 힘들다. 스타벅스에 가면은 주문하는 메뉴. 라떼 혹은 치킨 고를 때 어떤 브랜드의 어떤 치킨? 교촌의 허니 콤보 올 레드 중국집에서 시키는 메뉴 간짬뽕랑 앤드 가지볶음 볶음. 해장할 땐 어떻게 하시는지. 매운 음식. 과 다량의 물. 해외 팬들에게 추천하는 한국 관광지 베스트 1. YG 엔터테인먼트. 단골 맛집 포스팅 베스트 1. 서귀포 휴대폰 바탕화면은 찰스. 카톡 부스는 언제 언제 바뀌는지. 여행 다니며 바뀜. 카톡 프사, 현재는 어떤 사진? 몰라용. 셀카 찍을 때 사용하는 어플. 없어용. 세수한 후 바르는 것은? 마스크 팩을 짜서 용액만 사용. 최애 과자 치토스 에이스 샤브레 최애 라면 참깨라면 컵라면 못 먹는 음식 잡은 지 한참 된 갑각류 조개 한달 평균 지출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신용카드 결제 최근 산것중 이건 정말 잘 샀다고 싶은 것은 노래방 충전식 휴대용. 최근 산것중 도대체 이걸 왜 샀을까 싶은 것은 운동화 세척 봉투. 왜 샀지? 옐키에게 별명을 지어준다면 옐리리만 보여야 되겠다. 옐리리만 보. 옐리리. 가장 팬들에게 고마웠던 순간은 콘서트 가장 팬들 앞에서 뿌듯했던 순간은 콘서트 팬들이 나를 놀렸던 순간은 무도 제키가 숙소 생활을 한다면 꼭 챙겨갈 한 가지는 라텍스 숙소 생활에 룸메를 고를 수 있다면 누구? 윤지원.
숙소 생활에 룸메를 고를 수 있다면 이제 지원이 형을 했는데 지원이 형은 제 옆에서 게임도 하고 자기 시간 잘 보낼 것 같아가지고요. 절대 아니었으면 하는 멤버는 네, 제덕이를 했는데 제덕이는 뭐 너무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내가지고 꼭 룸메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숙소 생활에서 일어날 것 같은 가장 신나는 일은 제가 요리를 할 거예요. 숙소 생활에 가장 걱정되는 게 있다면 층간 소음. 뭐 장난치고 떠든다고 시끄러울 것 같아요. 하루만 다른 멤버가 될수 있다면 누가 되어서 무엇을 할까요? 은지원 형 신서유기 촬영. 멤버들이 가장 고마웠던 순간 무대에서 옆에 같이 서 있을 때요. 같이 서 있을 때 멤버들이 가장 부러운 점한 가지씩을 고르자면 은지원 눈썹 향수원 젊음 한 살이라도 어리니까 김재덕 강아지 애완견 촬영 전날 피부 앤 컨디션을 위해 하는 일 피부 관리를 하죠 팩을 하죠 수분 팩 링클 케어 모델링 마스크 팩 충분한 수분 흡수 수면 요즘 나를 가장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 미세먼지 공기가 답답해서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 수면 혹은 여행 혹은 매운 음식 나의 건강관리법 운동 식습관 보약은 가루 열고 헛개 나무 그리고 노니즙 드세요 꼭 염증에 좋아요 요즘 챙겨 먹는 영양제는 아연은 구리 멀티비타민 50개 질문이 더 남아있는데 지치셨나요? 아니요. 내 최악의 주사 경험담. 핸드폰 깨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전생은 천사. 환생을 한다면 뭘로 태어나고 싶은지. 돌. 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 아무것도 가만히 있고. 배도 안 고플 때고, 뭘안 먹어도 되고. 바람이 불어도, 눈이 내려도 뭐. 누가 저를 깨도 뭐, 그냥 깨지면 그냥 갈라진 채로 있고. 최근 사주나 타로를 본 적이 있는지 어떻게 나왔나요? 최근에 본 적은 없고, 1, 2년 전에 친동생이 본 적이 있는데, 사장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될 거래요. 나를 과일에 비유한다면 그 이유는 나는 어떤 과일에 비유하지? 사과. 몸에 좋은 건 아는데 잘안 땡긴다. 잘 손이 안 간다. 나를 동물에 비유한다면 그 이유는 사냥. 여기저기 위험한 곳을 여행 다니고 돌아다닌다. 가장 최근 통화 목록은 택배, 그 다음에 국세청, 그 다음에 보험공단. 잘때 어디까지 입는지. 겨울이라서 바지, 티, 속옷 입어요. 만화 캐릭터가 된다면 드래곤볼의 트랭크스. 타임머신을 타고 원하는 시대에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당장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어디로? 하와이. 하와이 가고 싶어요. 따뜻한 곳으로.
가장 허무하게 본 영화는 나를 차버린 스파이. 가장 재밌게 본 영화는 폴아웃, 엔트맨 2. 완전 재밌게 봤어요. 영화 속 주인공이 된다면 누구? 최근에 본 영화 중에 톰 크루즈. 영화 속에서 뭐 운전도 잘하고 헬기도 몰고. 햇빛과 달빛 중 더 좋아하는 것은, 이유는, 와 이거 어렵네. 햇빛은 노을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의미랑은 좀 다른데, 달빛은 여름에 뜨는 보름달. 노을은 따뜻해서 좋고, 여름에 뜨는 보름달은 굉장히 밝아서 좋고요. 비행기 타기 전 꼭 준비하는 게 있다면 라텍스. 궁둥이 아파요. 그냥 궁둥이에 살이 없어가지고 곰살이 부족해요. 10대 시절이 가장 그리워지는 순간은 이 누적된 피로가 풀리지 않을 때. 최근 가장 화났거나 답답했던 순간은 네덜란드에서 티켓팅 할 때. 화났다기보다는 제가 답답했던 거죠. 외국어. 화났던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가이드가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나를 위해 하는 일은 과식? 폭식? 근데 이거는 좀 스트레스 푸는 거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힘든 일이 생기면은 그건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 영어 공부. 중학교 때부터 하루에 단어 하나씩만 외웠어도 지금 엄청 외웠을 텐데 말이죠. 트라우마가 있다면 언제 왜 생긴 트라우마? 영어 울렁증 같은 거 있어요. 아무래도 이거를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쓰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저한테 영어로 말해오면 일단은 당황하죠. 그래서 한 번에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좀 이게 천천히 알아듣고 집중을 했었어야 되는데 건성으로 듣고 항상 제가 잘못 알아들어요. 오해를. 비슷한 단어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하는지. 극복 못함. 항상 후회함. 가장 크게 웃었던 순간은 최근엔 없네요. 요즘 나를 가장 많이 웃게 하는 것은 찰스? 멍충이. 바보 고양이. 아재 개그 하나 해주세요. 아재 개그 뭐가 있죠? 비 사 이 로 막가 도끼로 막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대단했던 순간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주 건강하게 나와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다 했거든요. 근데 아무런 문제 없이 나왔었어요. 건강검진 결과 이상무. 소확행. 작은 노력으로 금세 행복해지는 법을 알려주세요. 운동. 주에 5일. 하루에 40분만 투자하세요. 그럼 몸이 달라져요. 최근 거울 보며 가장 만족했던 때는 언제? 얼굴에서 팩을 막 띄웠을 때.
방탈출 최단 기록은 한 30분? 볼링 최고 기록은 140. 가장 자신 있는 요리. 돼지갈비찜. 돼지갈비찜. 돼지김치찌개. 토론에 나가도 밀리지 않을 만큼 자신 있는 분야는 자동차. 피부, 운동 관한 건강? 휴일에 꼭 하는 것은? 운동. 운동을, 휴일에도 운동을 좀 이제 평일 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하죠. 쉴 때. 좀 더 무리하게 해서 쉬는 거죠. 평일, 휴일 아닐 때는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많이 하니까. 배워보고 싶은 게 있다면, 보트 운전. 그래서 보트 운전은 올해 3월이나 4월에 조종 면허증을 딸 계획이에요. 조종 면허증도 딸 거고, 그 트레일러 견인하는 면허증도 딸 거고, 두 개 정도. 묘비에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밟지 마시오, 이럴까요? 2019년 도전해보고 싶은 개인적인 목표는 많죠. 일단은 새로운 개인전을 위해 작품 확보. 그리고 면허증. 새로운 면허 자격증, 면허 자격증. 두 개. 자, 작품 확보, 그러니까 두 번째 개인전 준비. 면허증 두 개, 또 연말에 있을 콘서트의 개인 무대 준비. 로또 번호 찍어주세요. 6, 7, 8, 9, 10, 15. 보너스 45. 1시간 후 지구가 멸망한다면 뭘 하고 싶은지. 하이네켄 생맥을 먹어야죠. 내일 계획은 촬영 일정 네덜란드 백문백답을 한 소감 오랜만이라 재밌었어요. 마지막으로 읽고 있는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수고하셨어요. 건강하세요. 네. 완성! 이렇게 이재진의 백문백답을 다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